저희가 내일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을 합니다. 행사에 참여하러 베트남으로 가는데, 제가 저번에 일본 그 저희 콘서트 갈 때 브이로그를 찍는다 했는데 못 찍게 돼가지고, 그래서 이번에는 꼭 찍어보려고 하루 전날에 더 켜봤어요. 내일 가기 전에 이제 짐을 아직 안 싸서 이제 가서 짐 싸고 할거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는 녹음실인데 잠깐 들러서 뭐 할 거 하고 이제 퇴근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아요. 누가 경유한다 했나? 비행기 두 번 타야 되는 거야? 응.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처음에? 다낭? 다낭. 다낭으로 먼저 간다네요. 그리고 호치민으로 가서 바로 침대에 누울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배고파. 뭐 먹었어? 얘가 더 매운데? 아 이거 좀 맵긴 한데 우리가 먹어본 칠리 소스는 이거인 거. 아니 얘는 조식 언제 먹어? 내일 먹자. 에헤? 이러고 해요? 파스타 먹어봤어요? 응, 맛있어? 괜찮은데? 괜찮네? 하이 호텔 룸서비스 그 음식 먹고 이제 공연하러 이제 이동합니다, 여러분. 공연 끝나면 몇 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시간 기준으로 저희는 6시에 행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. 시작하고 끝나면 이제 다시 숙소 돌아와서 밥 먹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. 몇 분 뒤 이제 출발하러 개인 짐을 싸고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공연 끝나고 룸서비스 시켜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짜조랑 뭐 시켰다? 커리 베트남 치킨 커리 시켰습니다. 그리고 뭐냐? 어? 여기 왜왔지? 아 편의점에 갔는데 라면이 있더라고요. 열라면이랑 불닭볶음면 샀어요. 네이지 샀고 오케이
진이야, TV 꺼줘. 안에 새우 넣는가? 좀 섞어야겠다. 제가 먹은 게 안 섞어서 이런 맛이 난다고 해주세요. 고갈 났네, 약간. 아니 근데 원래 좀 적, 내어봤을 때 그게 좀 적은 것 같아, 절취산이. 봐봐. 혹시 볶음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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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자리? 그 약간 베트남의 맛이 나요. 아 진짜? 약간 나는 것 같아. 어? 감자인가 이거? 감자인가? 몇 시에 나왔는데? 네, 6시? 5시, 5시 반에 나와야지. 어차피 우리 뭐 내일 이동만 하잖아. 근데 이동 금방 가. 근데 우리 어디로 가지? 하나위. 맞다 맞다. 치웠겠지. 이제는 브이로그 열심히 찍고 있어요. 하이 하이 하이. 그래서 저희 그때 찍고 있는데 바닥밖에 안 찍거든요. 네, 음성만 들어가는 거거든요. 왜냐면 이제 다니시는 오, 사람들이 와. 나오잖아요. 아, 그럼 이제 모자이크 하는 게 더 오래 걸리거든요.